세계 최대 규모의 해운 얼라이언스가 부산항 기항을 유지합니다. 2M 얼라이언스는 오는 7월부터 아시아 북유럽 항로 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. 개편에서 일본과 중국의 기항지 수는 줄였지만 우리나라 부산과 광양항 기항은 기존대로 각각 주 3회, 주 1회 서비스를 운영합니다. 2M은 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 중복되는 기항지를 줄이고 경쟁력 있는 운송시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. 부산에서 로테르담 등 서유럽까지 운송기간은 6일 이상 단축됩니다. 양대 국적 선사의 위기 이후 글로벌 선사들의 부산항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M의 이 같은 행보로 국내 해운항만 업계가 안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. KCN 뉴스 정지혜입니다.